여기가 이 차가 위장막이죠. 이 차 뭐냐면 NX4라고 투싼 4세대 모델. 이게 출시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게 위장막 차로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, 디자인이 좀 전에 출시한 아반떼 디자인이랑 앞모습이 거의 흡사해요. 뭐 이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니스, 센시오스 스포티니스 디자인이라서 그릴이 그릴이 여기까지 파고들었어요. 여기서부터 쭉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쭉 가서 다시 또 올라오는 약간 V자 V형 모형으로 그릴이 좀 더 웅장하게 확대됐습니다.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를 사단을 좀 더 넓게, 낮게, 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은데, 뭐 이 디자인이 현대차가 앞으로 추구할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단이 여기가 방향치 시등이랑 데일라이트 등이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요. 전조등은 이렇게 LED가 박혀 있습니다. 이 보니까 기능은 현재 들어와 있는 최첨단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아반떼 첨단 기능들이죠. 뭐 NFC나 뭐 음성 제어 기능, 그 이밖에 뭐 여러 가지 등등 기능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 차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. 이 잠깐 봐서는 이 차는 디젤 차예요. 디젤 2.0 디젤의 하단을 보니까 H트랙입니다. H트랙 사륜 구동 모델이고, 일단 차체 길이가 기존 투싼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높이도 살짝 낮아진, 높이는 비슷한가? 근데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. 네, 옆으로 한번 보실게요. 자, 옆모습입니다. 옆모습. 확실히 좀 더 조금 더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휠이 이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은데, 타이어가 이제 미슐랭 프라이머시 AS로 이제 밀어붙이나 봐요. 예, 다이어스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차에는 지금 19인치 235355 19인치 타이어가 꽂혀 있어요. 앞에는 100% 스트레스 서스펜션 들어간 것 같고, 뒤에는 멀티링크 들어가 있어요. 그 앞에 휀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인 듯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. 그래서 되고, 좀 더 이전보다도 이 길이가 좀 늘어난 게 앞쪽으로 앞에 오버행을 조금 더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듯한 느낌이 좀 보입니다. 사이드 미러,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. 이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까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 디자인이 보이지는 않는데, 제 차 세븐이보다도 센터 터널이 높진 않아요. 낮게 설정되어 있고 약간 라운드가 지게끔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버튼들이 무광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와보시면, 뒤에가 이 디자인이 약간 좀 특이하게 됐나 봐요. 이렇게 가려놓은 거 보니까 이전 수산보다도 좀 더 다른,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, 아마 좀 더 라운드나 뾰족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.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각질이 각이졌었죠. 좀 더 다른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. 뒤쪽을 보시면, 우와! 이 브레이크등이 완전 달라졌네요.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. 그랜지에서 보신 것처럼, 그랜지 디자인처럼 안으로 이렇게 푹 파여서 들어갔습니다. 파여서 들어갔어요. 디자인이 약간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파이듯이 각이 지게끔 들어가 있고요. 이게 보니까 일자입니다. 현대차가 만들어낸 일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쭉 디자인이 불이 들어오게끔 라인이 잡혀 있네요. 이 멀티링크는 확실한데, 하단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좀 더 이전 모델의 하체보다는 좀 더 다른 하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투싼 4세대 모델 위장막차를 살짝 한번 둘러봤습니다. 좀 더 나오면 좀 더 자세한 모습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간단하게 일단은 최첨단 기능이 모두 들어간, 그리고 사륜구동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투싼 4세대 모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카리포트 구독, 좋아요.